저를 알아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30년간 배려만 해왔습니다. 한반도에서 배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배려의 달인 독재 강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구시죠? 아직 수행이 많이 부족하시군요. 제가 바로 진정한 배려의 달인, 살아있는 동방예의지구 놀부 진열입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배려의 달인인지 다음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진정한 배려의 달인을 꼽아볼 거예요. 누가 과연 배려의 달인이냐? 배려의 달인을 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만든 요리를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가 더욱 높은 사람이 오늘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배려의 달인을 한번 뽑으러 가볼까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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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이가 야채 섭취를 되게 많이 못했어요. 진짜 둘 다 봄 기운이 만연한 봄나물 비빔밥, 봄나물 비빔밥을 만들어줄 거예요. 진열이는 토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토스트를 만들 건데 사실 진열이가 요즘에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에 좋은 음식을 일단 한번 검색해 볼 거예요. 진열이를 위한 허리에 좋은 요리를 혹시 모르니까 두부도 안 먹고 무슨 더 혹시 모르니까 사가겠습니다. 600원 싸게 샀습니다. 재료를 다 구매했습니다. 기다려 강호이! 내가 요리를 만들어주지! 아주 맛있는 야채 요리를! 표고버섯, 부추, 당근, 두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식빵, 통밀 식빵. 딱 봐도 이게 더 몸에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만원이에요. 진열이를 위해서 괜찮아요. 이 정도면 참치를 개봉합시다. 후하. 무수는 한 반 정도만 합시다. 우와. 와, 매콤해. 한국의 맛. 아, 물기가 필요해요. 완성! 진열이표! 봄나물 스프링 비빔밥! 네, 지금부터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 진열이를 위한 허리에 좋은 토스트! 미들 토스트! 마늘이야말로 진열이를 위한 진정한 배려. 마늘 마늘 진열이 너 마늘. 부추입니다! 부추로 진열이가 활력을 낼 수 있도록 부추 길게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으면 이런 느낌이겠죠? 두부입니다. 더 단단해서 찌개 두부로 샀어요. 토스트에 계란이 빠질 수가 없죠. 계란도 넣을 거예요. 버섯도 같이 조금 구울게요. 건강을 위해서 소금은 치지 않습니다. 빵을 버터에 구우면 더 맛있어요. 근데 건강 때문에. 와, 진짜 건강하겠다 이거는. 진열이 몸짱 되면 어떡하지? 마늘도 넣어줄게요. 마늘을 넣고 있습니다. 진열아 사랑해 너 마늘. 물기를 짜서 이렇게. 와우. 뼈의 치아 좋은 게 사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골 곰탕. 야, 역시 토스트엔 곰탕이죠. 오, 버섯도 그대로. 거의 레스토랑 아니에요 이 정도면? 원래 토스트에 뭐 케첩이나 잼이나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건강 진열이를 위한 허리에 좋은 음식 미들 토스트 완성. 지금부터 시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과연 누가 진정한 배려의 달인인지. 오, 비빔밥이네요. 진열이의 배려가 느껴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고추장이랑 참기름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 참치 식감이 나는데 참치 맛은 안 나요. 비빔밥인데 입에 야채밖에 없어요. 밥이라는 게 없어. 입속에 뭐 길다란 나물이란 나물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입속에 봄이 있어요. 봄이. 양도 많아. 양이 많아. 먹어도 끝이 없어. 근데 영양분은 나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있는데 맛만 없어요. 네, 이렇게 저의 봄이 드디어 지나왔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열이의 마음. 저도 보여줘야죠.
저의 배려. 강호희의 진열이를 위한 배려. 바로 허리에 좋은 미들 토스트와 아 허리 사골곰탕입니다. 우와 비주얼 우와. 드디어 제 뜻을 전달하네요 저의 마음. 와 이 배려 신바. 마늘이네? 쉐키, 마늘 쉐키 마늘을 넣었네? 어이구 오. 와 이게 무슨 맛이죠? 와! 코메어. 아! 사골곰탕 먹어요. 사골곰탕. 와! 소리가 너무 싱그러워요. 아삭아삭 우득우득. 식빵의 부드러움을 느끼려는 찰나에 바로 당근이 아삭하면서 바로 이제 마늘 향이 코를 찌르면서 부추가 입에 막 목구멍에 막 걸리면서 막 밖으로 삐져나오고 막 아 마늘 계속 안에서 막 뭐 긁고 그 와중에 계란은 막 따로 놀고 혼자서 환상적입니다. 갈릭! 어 배려! 진열이가 매일매일 이런 것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 사골곰탕까지. 아니 부추가 계속 와 점점 진열이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습니다. 가끔 토스트에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초급이고 이게 무슨 조합이야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 곰탕만큼 지금 제한테 절밖에 하는 게 없음 지금 이 곰탕이 절 잡아주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토스트에는 원래 곰탕입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 지금 곰탕이 희망이야.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라 방금 뭐 먹었어? 소리가 허리를 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 와! 아 마늘!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 입만 먹어. 그래도 뭐 저의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로 가라고! 진짜 마성의 조합이다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제일 맛있어. 너무 좋아하네요 마지막까지. 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달인 대결 배려의 달인 네 승부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건 승부가 아니구나.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 그게 오갔다면 그걸로 전 만족합니다. 네 진열 씨는 어떠세요? 제 두 번째 달인 아 배려의 달인 승부는 무승부. 아 정말 아름다운 시합이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